어쩐 일이야? 미안한데 너무 급해서 걸었어.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여기 병원이야. 이리 좀 와줄 수 있어? 병원? 어, 알았어. 곧 갈게.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너무 아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어쩐 일로? 나하고 얘기 좀 해. 나 당신하고 할 얘기 없다고 했지? 난 있어. 그럼 내 얘기만 좀 들어. 나 여기 일하는 곳이야. 제발 사적인 일로 드나들지 좀 마. 영주야. 돌아가라는 소리 안 들려? 민규 씨, 경비 좀 불러줘요. 알았어. 나 어서 저랑 얘기하시죠. 어서 가. 잘 들어. 나 당신한테 할 얘기 있어서 왔어. 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런 줄 알아? 아니, 이 물건들 왜 이렇게 재고가 많나? 그게 여름 내 인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다 주문했던 거잖아. 이렇게 쫓겨날 줄도 모르고. 예. 새 가게를 들어가려면 물건 양 줄여야 돼. 이거 묶음 판매해서 재고량 줄여. 응? 네. 이사님. 어? 얘기 좀 해요. 이사님. 작가님 어때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래요? 아까 전화할 때부터. 우리 결혼 미룰 필요 없어요. 계획대로 식 올립시다. 네? 그렇게 해요. 내일 당장 다시 식장 예약하고 무조건 올려버리자고요. 나 이러는 거 이해 안 돼요. 불과 며칠 전에는 무조건 한 달만 연기하자 그러더니 이젠 또다시 원상복귀 하자고요? 이번엔 또 며칠이나 있다가 뒤집을 건데요. 그런 일 없어요. 이젠 절대로 흔들리는 일 없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요. 뭐예요? 대체 무슨 일인데 우리 결혼 날짜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혼을 할 필요 없어요. 이젠 다 끝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영주 씨는 날 믿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아니요. 나 그렇게 못해요. 영문도 모른 채 쫓기듯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해란실이에요? 그 사람이 어쨌게요? 이번엔 또 뭘 갖고 협박을 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한테서 뺏어갈 게 남아있어요? 혹시 우주 데리고 장난쳐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그냥 내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해요. 그럼 다 끝날 일이니까 부탁해요. 역시 찬바람이 부니까 이 컵라면이 땡기는구만. 근데 우리 유기농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밤마다 야식으로 컵라면 땡겨도 되는 건지 몰라? 이모! 라면 불어. 아까부터 뭔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야. 아휴, 이모. 머리 싸매고 고민할 거 없어. 한 달 늦추기로 한 거 제때 올리면 미칠 거 없잖아.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후딱 해쳐버려. 분명히 뭐가 있어. 그걸 알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아, 여기가 무슨 쓰레기 하치장인가? 웬 똥파리가 날아들어? 얘기 좀 하지. 나 할 얘기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 아, 나갑시다. 여기 아저씨가 있을 자리가 못 돼요. 너 좀 빠져. 김 사장님, 조롱아, 너 나가서 일해. 여기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어서. 알았어. 대신에 빨리 확실히 끝내. 다시는 똥파리 날아들지 못하게. 할 얘기가 뭐야?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어서 말해. 뭐냐고. 김광수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말 좀
용서해줘.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원래 바람 피운 것도 잘못했고 돌아볼 없이 여자한테 미쳐서 당신 쫓아낸 것도 잘못했고 교환대에서 당신 괴롭힌 것도 잘못했고 내가 다 죽인 놈이야. 일어서. 다 끝난 사이인데 이제 와서 용서구가 뭐가 중요해. 아니야, 아니야 여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을 놈이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나 제발 이제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뭐라고? 여보, 나 이거 진심이야.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당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날 좀 받아주면은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 여보, 나 이 끔찍한 악몽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깨어나고 싶어. 여보, 우리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거 다 없던 걸로 하고 우리 같이 살던 옛날로 돌아가자. 나하고 당신하고 유리하고 행복했던 그때 있잖아. 여보, 나 이거 진심이야. 여보, 당신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은 나 목숨 다할 때까지 절대로 하늘 안 빠르고 당신하고 유리를 위해서 살 거야. 여보, 내 맹세할게. 현실에서 시켜. 여보, 나 진심이야. 어떤 게 진심인데? 잘 나갈 때는 사람 멋대로 짓밟다가 이제 사는 게 싱겨워지니까 마음 돌려먹고 돌아오겠다고? 이거 봐, 김광수 씨! 가족이라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버렸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울면서 마음 돌리라고 매달렸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절대로 맹세코 후회할 일 없을 테니까 나한테 이혼만 해달라고 했지. 그 여자 헤어질 수 없는 운명 같은 여자니까 나더러 사라져달라고 말했어! 당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그것도 그 여자가 있는 앞에서. 이제 와서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라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버리고 떠났으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 뭐?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 어디로 돌아와? 당신 돌아올 데가 어딘데? 역주야. 당신 돌아올 데 없어. 내가 있고 유리가 있고 당신이 있던 집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 옆에 나타나서 이런 짓 하지 마. 나란 여자 이제 당신한테 눈꽃만큼도 애정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러지 마. 당신마저 날 버리면 날 어떡해. 영주야, 당신 정말로 최소한으로 미안함이 나한테 남아있다면 이런 얼굴은 내 앞에 나타나서 이럴 수 없다. 우리 이제는 그런 사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서 비열한 꼴 보이지 말고 가서 당신이 선택한 인생 끝까지 책임져! 여보!
여기 좀 여보. 나 세상에 당신의 얼굴 갈 데도 없어. 나 아무 생각해도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나 정말 당신 사랑해. 사랑해 여보. 여보, 나 정말이야. 나 그래서 사랑이 된 거 아니야. 그냥 사기를 당했던 것 뿐이야. 나 맥사가 할 수가 없어. 그저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작정하고 달려든 꽃뱀한테 물려서 사기 당한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남남지 그냥 얼마나 교활한지. 나같이 물러쏘지 놈한테 딱 달라붙어갖고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피를 빨아오는 거머리라고. 제발 나 좀 믿어줘. 나 당신만 사랑했어. 나 그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여호와한테 홀렸던 거라고 내가 여보.